우리 한국 먼저 할게요. 우리 한국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면 제일 많이 흔한 거는 뭐냐면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하이스쿨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그것도 같은 과 학생이라든가 그것도 소개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클럽 있잖아. 그거는 좀안 좋아. 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가는 경우 있고 친구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평범한 거는 주로 이제 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혹은 그 남자 여자 소개를 시켜주는 컴퍼니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매칭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게끔 세 가지 종류를 이제는 한국에서 그러는데. 여기는 여자는 남자도 좋아하고 통화 잘 통화하면 그래서 계속하고 근데 옛날에는 완전 달라요.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혼자나 아니면은 친구랑 그 여자 집에서 밤에 기타 가지고 기타 그리고 노래하고 그랑그랑그랑그랑 그리고 노래하고 아니, 그리고 가족은 좀 비슷해요. 근데 많이는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이랑 소개해주고 그래서 소개팅 몇번 해봤어? 소개팅 안 했어요. 아, 빨리 얘기해. 소개팅 몇번 해봤어요? 진짜로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본 해봤다고? 적이 없어요. 네. 남자들이 뭐 학교에서 만나는 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거나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나요. 온라인 학교 직장 이런데 아 일반적인 거네. 네, 오.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따라하고 야 나랑 사귈래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촥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네네 맞아요. 오. 노노예요. 그거. 자, 그러면 우리 모모님은 이제까지 남자 몇명 만나봤어요? 아니, 저는 이거는 자연적인 거야. 이거는 왜 여러분들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아 이렇게 몇명 만나봤고 뭐 어떤 남자 좋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또 토론하고 이제 토킹하는 건데 뭐 아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는 뭐어좀 그런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국에 오면은 누가 말 시키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 한국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 미얀마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오케이? 그리고 나지만님은 딱 해가지고선 그저저 외모에 한국에 딱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깜짝 놀라지 와우 그 중개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일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일이에요. 야, 무슨, 옆집에 있는 그 아들, 와, 너무 잘생고, 돈도 많이 벌고, 야, 너 생각해봐. 아 진짜?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개사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모님은 미얀마 사람이 아닌 거네? 저희 동네에도 그렇게 해요. 제그 맞아요.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자꾸 저랑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야, 아저씨. 이거 없어도 차가 있어. 생각해봐라라고. 아저씨면은 몇살 말하는 거야? 아, 선배님. 뭐야, 씨.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됐죠. 나는 뭐야? 난 지금 28인데 뭐가 아저씨야? 자, 우리 그 딴딴 그 아줌마들한테 소개 받아봤어요? 아니요. 자, 우리 딴딴님은 우리 그몇명 사귀어 봤어요? 학교에 만나고, 대학교에, 그저 회사에도 사람들 만나요. 결혼 한 전에 약간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뭐 결혼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시간 해요? 아니에요. 약간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인데 무슬림 아니죠? 저는 무슬림 아니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슬림 많이 있어서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현님도 남자랑 손잡아본 적이 없겠네? 없어요. 저 멀었어요.
우리 한국은 나이가 대부분 결혼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28살, 뭐, 28살? 28살에서 남자는 뭐, 30, 뭐, 한두 살? 이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시기가 있으면? 20대요. 20? 네, 20 아니면 25, 26. 여자, 남자? 여자요. 20살이면 와, 너무 일찍 간다. 네. 우리 그 다현님 제 결혼한 친구. 거, 다현님 지금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저안안 선생님, 18살 때부터 결혼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옷 없고 그냥 밑에만 부족 같은 거네, 부족. 그막 위에 안 입고 막 밑에만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족이라고 하거든. 동거가 있다 네, 없다. 있어요. 그 결혼 안 하고 가끔 가다가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 그 잠비아는 없겠지 아예 뭐. 아까 뭐 결혼하기 전에 손녀. 아니에요. 잠비아는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네. 많이 없어요. 근데 있어요. 오 아까 전에 근데 결혼하기 전에 손도 못 잡는데. 그건 우리 저 나라 없어요. 있으면 죽을 아, 거예요, 죽는다고? 진짜요. 오, 남자가 죽을 거야. 아, 남자들이 있잖아요. 젊은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들 젊은 여자 보면. 근데 여자들은요, 그냥 뭐 의지할 수 있는 오빠 같은 그런 거 대부분 좋아해요. 그래서 오, 아마 그런 것 오빠 같아요. 나왔다. 네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로이 오빠 어때? 우리 로이 오빠 어때? 로이 오빠잖아. 아저씨야?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결혼했으면. 아저씨예요. 선생님은 오빠예요. 연하도 괜찮고, 연상도 괜찮고. 네. 연하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아, 그거 아니죠. 연상이 할아버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그것까지는 안 되죠. 필리핀은 연하를 좋아해요? 연상을 좋아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이쁜 여자면 돼? 그냥 좋아하면 괜찮아요. 오. 저희 둘다 괜찮아요. 근데 그 성숙하다. 아, 그말 맞아요? 성숙하다. 성숙하다. 네,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우리 이왕이면은 다 마찬가지 똑같은 마음이겠지. 그거는 내가 뭐 공통점인 것 같아. 여자들 자기만을 위해 주고, 와, 그거는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야. 근데 나쁜 남자들은 또안 그러잖아. 그죠? 나쁜 남자가 문제야. 오케이? 나쁜 남자가. 오케이? 우리 로이님은 나쁜 선생님,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난 나쁜 선생님은. 남자가 아니야. 우리 미얀마 있잖아. 딴따님은 미얀마 사람이고, 우리 모모님은 미얀마 사람이 아니가. 둘이 달라, 문화가. 아니요. 있긴 있는데, 빨리 헤어져요. 그 헤어지는 게 정답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네.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했잖아. 그 권리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람이고, 똑같이 그 남자도 사람인데, 어? 그러면 그 남자는 누가 때려?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남자 내가 때려줄까?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면은 오히려 감싸주고, 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욕하고 때리고, 나는 그거는 이해가 절대 안 돼. 사랑이요, 뭐. 오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겠어. 나도 여자 손한번못 잡아봐가지고. 자, 우리. 이혼 없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이혼이 큰 없다고? 문제예요. 네, 이 세계는 필리핀만 이혼 없어요. 그럼 헤어지고 싶으면 못 헤어지는 거야? 해요. 와, 대박.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진짜요? 아이, 네, 그래서 로이 정말요. 오빠가 결혼 안 했구나, 선생님.
무서워서. 우리 잠비아는 결혼하기 전에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결혼 후에 있어요. 욕도 안 하고 우리 와이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너무 나담맞구나, 그러네.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뭐가 박수 받고 당연한 거지 그게. 근데 아까 필리핀은 이혼이 없다. 날씨 완전히 썸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로이님이 이번 결혼을 안 하는구나. 무서워가지고. 여러 자, 기억에 남는 거. 필리핀 이유 없는 거. 로이님은 했잖아요. 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건 놀랐어요. 지금까지 있으니까 놀랐어요. 아, 그게 부족이라고 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위에 아무것도 안 있고 밑에만 있고 막 이렇게 아, 다니는 거. 네. 와우, so 다 amazing. 사진 보여줄까요? 여기도. 아니, 아니, 야.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어렵지 않게. 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들을 많이 배우면, 한국으로 와가지고서 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취업에 관한 대한 이제 주제도 할 건데, 그 한국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다.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만 계산하면. 근데 더 늦기 전에, 나이가 먹으면 그 꿈을 펼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 더 늦기 전에는 여러분들 자꾸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도전